아마 시인으로 그렇죠, 그렇죠. 갔을 가능성 되게 높습니다. 이름도 좀 시인 이름도 같지 않으세요? 시적이잖아요. 네. 이적. 네. 그리고 이적 씨 노래는 뭐니 뭐니 해도 가사가 그렇죠. 그거잖아요. 정말로 가사죠. 작사의 달인. 작사의 달인. 작사의 달인. 네. 작달이죠. 달인 컨셉으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힐링 콘서트. 오늘은 18년간 네네. 달팽이가 나오는 어두운 방에서 오로지 작사에만 몰두해 오신 우리 작사의 달인 작달 이적 선생님을 모시고 힐링송을 들어보겠습니다. 작달 선생님, 첫 번째 힐링송 어떤 송입니까? 네, 이 곡은 2011년 발표된 말하는 네. 대로라는 곡으로서 어떤 젊은 청춘들, 사춘기 네. 청소년들부터 한 서른 즈음의 예, 젊은이들까지 네. 자신의 꿈을 아직 펼치지 못하고 아하. 내가 나중에 뭐가 될까 네. 한심하다 네. 괴로워하고 있는 청춘들에게 아하. 바치는 노래입니다. 아니, 컨셉을 원래... 주니까 바로 해내시네요. 아니 원래 그 노래가 네. 가사의 포인트를 알면 더 잘 들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 썼다는 그 가사의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이 노래. 그 유재석 씨하고 어떤 프로그램에서 같이 만들어서 네네. 불렀던 노래인데 유재석 씨의 그 이야기를 제가 가사로 받아서 아~ 가사화 시킨 곡이에요. 그래서 저작권 옆에 유재석 씨 이름도 같이. 진짜? 예. 네. 정말요? 소재를 줬으니까. 유재석 씨가 그때 막 뭐 나이트 같은 데서 이렇게 네네. 울고 집에 들어와서 탁 누우면 일이 없는 거예요, 내일. 개그맨인데, 공채는 합격했는데. 네네. 그래서 내일 뭐 하지? 내일은 뭐 하면서 하루를 때우지? 일도 없는데 집에선 나가야 되는데 난 내일 뭐 하지? 그 내일 뭐 하지라는 말이 저한테 그냥 확 왔어요. 그래서 이 노래 안에 좀 담았죠. 네. 이게 약간 그 청년 실업을 다룬. 예. 그렇습니다. 88만 원 세대. 네. 말하는 대로 박수로 채워드리겠습니다. 난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눈을 떼면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동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저었지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뭡니다 아니 진짜 가사 포인트를 네. 알고 들으니까 네. 뭉클한 거 있죠 말하는 대로 네. 진짜 사실 세상을 살면서 이런 감정을 누구나 한 번씩 느껴볼 그렇죠. 몸직한 네. 그런 감정 왜 난 안 되지 난 내일 뭐 하지 가슴이 확 오네요 저는 이제 네. 들으면서 왜 이렇게 술이 안 깨지 말하는 대로 왜 이렇게 술이 안 깨지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이 곡을 왜 광고에서 한번 썼었는데 네. 그때 재석이 형이랑 저랑 그 연락이 왔는데 노했어요. 이거는 그렇게 광고에서 쓸 노래는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돈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점점 늘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거의 모델료 수준에. 그래서 또 유재석 씨랑 야, 이 정도를 우리가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걸 받으면 진짜 돈 때문에 노한 것처럼 되니까 이거를 다시 다 기부했어요. 네, 그대로 기부를 하고 이제 그 광고에 자막으로 넣었는데 그건 유재석 씨의 의견입니까? 이적 씨의 의견입니까? 저희 둘 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가는 이번에는 또 저 같은 여성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 노래 있잖아요 사실 공식 프로포즈 곡이죠 그쵸, 다행이다 모든 커플들에게 네. 자, 그럼 또 달인 컨셉으로 합니까? 네? 아니요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그냥 편안하게 네. 프로그램에 너무 이렇게 강박한 관심 가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는 길 가시면 됩니다.
정말 불안한 모양이다. 진짜. 항상 나갈지, 항상 나갈지. 해보자고요. 네, 아니, 이제 이 곡은 타깃층이 어디